같이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사실 따라가는데요? 집으로 다시 가자 이러니까 안 된대. 백호보러 가야 돼. 놀아, 놀아, 놀아. 여기 올라와. 야들도 같이 놀자. 누나랑 놀아. 백호야. 아니다. 너 몇 살이야? 저 11살. 어, 누나다. 누나가. 누나가. 얘 8살. 근데 이제 사람 나이로 치면 사람 나이로 오빠야, 치고, 오빠. 오빠지 뭐. 이리. 여쭤도 한번 봐도 좋아졌어. 아, 그냥 창문만 그러지. 그냥 창문이 멍멍 찢어요. 손자. 손. 손 주는 법을 몰라. 손 줘야지. 손. 손 줘야지, 이거. 손 주기 싫어? 야. 낚게린 게 그러면? 아이고, 할머니는 계속 했는데, 이거. 식사는 이곳이. 백호 여기 딸이 꼬 앞에 안 되는 거 봐. 그러니까 딸이 나갖고 천천히 손 달라고 해봐요. 아씨 표가 없다 이건. 손. 백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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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나. 백호야. 봐봐 손 줘 손 줘. 누나 손 줘. 왔어. 반찬. 누나 손 줘. 백호인지 백호인지. 백호도 맞고 백호도 맞아. 골라 골라 골라. 맺은데 결혼식도 못 보겠다. 그렇다고 다시 갈 수도 없고 애들 갖고 왔는데 이번에 집이 다가서 보고 싶어갖고 일단 천주 가서 전화할게 내가 이랬거든. 11시 반찬을 이제 끊어놨거든. 차가 맺은 데가 없다네 그 안에는. 그때 명예가 영희한테 전화를 했던가 봐. 내 팔이 얘는 왜 하니? 어. 집으로 오지 이라는 기라. 그러니까 몰라 얘기라 그랬다 물어보고 엄마가 집으로 다시 오라고 하는데 왜 안 했더니 싫은데 이라기라. 백호보러 가야 되는데 목적은 백호야? 백호보러 가야 된다고 그랬더만. 결혼식이 아니라 백호였어? 야들들은 그러지 뭐. 야들들은 결혼식이 뭐. 야들이 야가 학교에서 애들이 엄마 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는 어디 가고 놀러 가는데 우리도 가면 안 되냐고 보채는 거야 날마다. 할머니 여기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일을 하니까 그게 안 되잖아. 그래야 내가 이제 나중에 겸사서 그럼 천주 엄마 결혼식 갈 때 애들 데리고 갈까 내가 데리고 갈 때니까 이랬거든. 백호도 엄마가 뭐 민설이 그 처리 놀러 가잖아 묻혀버린다 이러다. 백호야.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와도 돼요? 그래 좋다고. 이제 니네 근데 옷에 털 묻어 이제. 그래 털 털어야 돼 이따가. 가져가니까 안 된다. 천주 잠깐만. 같이 돌아. 털 이따 테이프로 털면 돼. 테이프로 다 끼면 돼. 응. 같이 놀아 보도 보. 시큰 놀아 백호 보고 싶어 왔을까. 입도 맞추고 그래요. 백호 피곤하겠다 그지. 손님도 뭐한테? 이 하지 안 돼. 왜 왜 다쳤어? 아 백호. 농구인데요. 백호하다. 농구하다가. 농구하다 이렇게 했던 거죠. 너 많이 다쳤어? 아직 그냥 살짝 놀랬디. 많이 네. 그렇게 많이 다치잖아. 그래서 얘 손가락에 공을 탁 쳐버렸네. 응? 끼. 끼. 아이. 백호 시큰 놀아. 이 얘기를 안 해놨다 인자 본 게. 너 몇 시 올지를 몰라서 이 얘기를 안 해놨네. 이 얘기 이놈 알아. 어? 할머니 온 게 짓지 마라. 에이? 그러면은 근데 내가 그 생각을 안 했네. 근데 지지면서 꼬리 살랑살랑했어요. 꼬리를 흔들면서 지지. 아는 척이 그건 아는 척. 꼬리를 흔들면서 지지.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 얘기야. 백호야. 어디로 가? 나한테. 아기한테 쫓아. 귀여워. 할머니 발이 빗딱이 부렸다.
손 올리려고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다 만나서 모으느라고 그랬던 거 어? 기저마 기저마 가 누워 좀 되겠네? 좀 이따 배꼽 점프 점프 못해 봤어 네가 연락 손밖에 못해 얘는 손하고 앉아밖에 못해 네 영숙이가 네 연락 아니야 먹지 말고 그래 연락 받는다고 왔다고 그렇지 오빠랑 그래갖고 오빠랑 이제 우리 알려 우리 밥 먹으러 갈 건데 영숙이 보고 올라올래? 이라는 기라 풍경기 좀 주세요 보고 오빠 올라갈게 먼저 올라가 식사하자 할머니 할머니 어이 풍경기? 어 기다려봐 네 오빠가 이놈이 두 개 친구한테 누우라고 하니까 누웠어요. 응. 알아들어. 어째 충전 다 시켜갖고 빼가 왔다. 누워 하니까 누워. 응. 이거 말 잘 들어. 이거 말 시키봐.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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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누우라고. 안 두. 밥 먹고 이제 막 올라가니까 근데 음식들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각질은 말 어디가 천천히 자는 것 같은데 보고 저리가 저리 좋을 때서 저리 가 먹을 거 달라고 그래. 나만 보면 난 천천히 먹을 거 자주 주나 봐요. 어? 뭐 만들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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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앉아. 백구야. 아까 삼촌이 불렀을 때 키가 새도 딱 됐어. 백구야. 백구. 이만큼 걸어가고. 택시가 마침 손님이 타고 와서 같이 내리더라고. 그래갖고 타고 탑이라고. 백구야. 아예 펴 끊어가지고 없을 줄 알고. 손. 어, 오늘 펴야 됐구나. 내일 왜 자꾸 누워. 미리 예매 안 해갖고 어디 그사 어제. 어제 예매를 하러 갔는데 매진이 되고 없더라니까 아침 첫차가 어 오늘 깨를 오늘 거를 끊으려고 강아지 좋아해서 다행이다 하루 전에밖에 예매가 안 돼 기가 귀엽게 생겼어 점심 때 지나서 갔더만은 매진이 되고 없어 아침 첫차가 아침 일찍 갔어야 되는데 누가 이래 살식을 해볼까 대전이 8시 10분이 첫차가 있더라고 할머니 옛날에 나고 대전에 오면 전주 오는 게 많으니까 대전 오면 전주 오는 게 많잖아. 백호는 애들을 좋아해. 그래서 애플에 가면 되겠다 싶었고 아침 8시 대전 차를 타고 왔더만 웬걸 대전 내리니까 또 그것도 바뀌었대 또 터미널도. 백호 어디 안 하나. 저쪽에서 내리는 데 따르고 이쪽에 타는 데 따르고 여기 터미널도 백기장 여기도 그렇대 보여. 여기도 백기장 나 안 번 안 가봐서 몰라. 아니 CF에서 한천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어나게 해요? 뭐 일어나. 몰라. 일어나. 일어나. 1년을 안 타봤어. 나 다시 다 챙기겠어. 앉으세요. 강아지가 이렇게 핥아주는 거는 좋아한다는 뜻이래. 너 왜 자꾸 누워? 변신. 개변신. 개변신. 서 있다가 눕는 개변신. 시크 데리고 놓고 이제 손 씻어야 돼. 좋아서 지금. 그게 말이야 또. 야 민철아. 백호랑 놀면서 사진도 찍어 그래야 남지 그래도 찍어갖고 봐 백호랑 보동포 아 충전기 있으니까 일단 충전하면 돼 충전기 남이 하나 갖고 왔어 뭐야 얘 또 길었어 길었다 삼촌들 거 있잖아 삼촌 거 충전기 있잖아 또 아니 그 빼꼼목다가 다시 잠든 거 찍어갖고 갖고 가서 같이 이래가 얼굴 봐도 이래 같이 엎드려갖고 백호 안고 찍어봐 그래야 너도 나오고 백호도 나오가지 아빠는 안 그러면 삼촌 보고 찍어달라고 그래 백호 옆에 그래요. 같이 누워 같이 누워 옆에 누워봐 백호 옆에 나 옆으로 누워봐 백호 쳐다봐 나 보동포 누워 아이고 누워봐 누워봐 괜찮아 이뻐서 좋다고 그러잖아 아이고 좋다 눈 시그시 감는다 사람 같이 담겨 아 지금 귀여워 이뻤는지 안 담겨 아이고 이렇게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너만 참 귀엽다, 잉. 네가 지어서 먹고 싶은 거 봐. 이씨. 나 지띠거든, 나는. 그니까. 아, 지가 아니면. 이렇게 컸냐. 민수야, 입장으로 누워가 이 뒤를 돌아놓아봐, 백호 뒤로. 백호, 백호 딱 끌어 안아봐. 딱 부동포. 백호처럼 옆으로, 응, 백호처럼 옆으로 그렇게 누워가지고 백호 끌어 안아봐. 그래. 무섭네요. 그래 뭐 이쁘게 나왔네 그치? 너도 고개만 요리해 너도 여기다 옆에다 대 그래 엄마가 보지 응, 엄마 고개 머리만 딱 그래, 그래 같이 보지 오케이 아이 누나 우리 엄마가 그래 엄마가 보지 엄마 주거나 보내주고 엄마 볼까 아이가 그 나기한테 그 보내줘봐 나기 집에 대보로 왔은 게 아이고 백호 가만있어 가만있으니까 도로 눕는다 아이고 알아서 눕는단 게 에이구 가만있어니까 도로 눕는다 말 잘 들으면 간식 줄까봐 이러는 것 같은데 에이구 영리해서 그래 영리해서
맞아. 너보다 영리할 거야, 걔가. 영리한 건 인정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 다시 한번 누워봐. 다시 한 번만 누워봐. 다시 누워봐. 얘들아, 다시 한 번만 누워봐. 다시 한 번만. 아, 베코 누워. 베코 누워. 가만 있어. 베코 누워. 베코 누워. 베코야 누워. 누워 누워. 누워. 여기 누워. 베코 누워. 이렇게.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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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옳지. 되었다. 아따 이쁘게 나오겠다. 너 때문에 피곤하잖아 이거. 나 또. 어. 아니야 얘 맨날 표정이 이래. 한층. 어? 봐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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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났어, 그렇게 심어서. 자, 응? 이거 진짜 귀여워. 이거야, 너 몸에 뭐 치고 다니는 거 뭐야? 쟤 뭐야? 에코도 어디 갔다 온길래 왜 이렇게. 쑥가, 시금치, 상추 세 가지 사다 심었어. 응? 완전 이거 봐요. 드디어 그 친구. 이거 귀여워. 한랑 한랑. 어? 완전 이상해. 이러면 이렇게 되는데. 진해가 대빵 갔다 온 사람. 백구야. 이렇게 되는데 약간 쫑긋 세워졌어요. 백구야. 그 오랜만에 봐도 안 잊어버리는 게 신기해. 영리. 영리. 똑똑해 갖고. 똑똑이야. 그제. 똑똑이 강하지. 할머니 오면 짖지 말아야 돼. 응? 예 그래. 아이고 좋네. 다비코인가? 다비소니까? 아이고. 아주 딱 불어하는 불어버리네 그냥. 딱 불어버려. 때는 이때 나고 들어온 거야. 어 이때 나고 이제 돌아가듯이. 내가 이럴 때 들어오지 언제 들어오겠냐. 그런 놈아. 오빠 사라졌다. 오빠가 사라졌어. 옥상으로 갈까 차? 우리 천천히. 옥상 가자 옥상. 아까. 아 옥상 민지 옥상에 올라가가 있니?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게요. 옥상에 장판 깔려 있어서 시원해요. 거기 올라가. 엄마 다리 아프다는 올라가는 거. 천천히 가시면 돼. 천천히 올라가야 돼. 천천히 올라가. 위에 공간 엄청 넓은데 누울 수도 있고. 가자 옥상. 옥상이 시원하게 다리 깔아놔서 옥상으로 놀러 올라가. 그 옆으로 밀고.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아 이거 밀고. 어. 오 옥상 올라가 올라가. 연기해. 같이 천천히 조심해서 올라가. 와 점프 하는 게 귀여워. 좀 얘 특히 이마가 제일 부드럽고 얘도 귀랑 머리가 제일 부드러워요. 이거 삼촌 엄청 좋아하나 보다. 삼촌. 여기 뭐 하실 때 올라오세요? 여기 바람 쐬 이렇게 바람 시원하게. 심심하면 올라와서 앉아서 놀아. 지나가는 바람. 할머니 오시라고 그래. 삼촌, 백호 엄마. 어? 백호 뭐가 엄마? 얘도 누워. 앉아 누워 베코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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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는 게 아니고 삼촌한테 같은데 누워 누워 그래 누워 그래 누워 옳지 완전 누워 옳지 누워 베코야? 베코야? 응? 씩 웃는 거 봐 귀여워 아니 얘 발을 여기다 뒀는데 왜 둥둥 떠다녀 아니 떠다녀 이 손맥이 부드럽지? 네? 이 손맥이 부드럽지? 그것도 빨리 네 약간 좋지? 삼촌 응? 왜 여기 얼굴 으아! 눈 쪽이 왜 이래요? 예? 여기 색감만 더 왜 이래요? 눈곱 안 닦아줘서 누워 그래. 누워 눈곱 안 닦아줘 얘 울었나? 울으면 이렇게 돼요? 응? 울면 이렇게 돼요? 눈물 막 흘려서 그래 눈물 자국이야, 눈물 자국. 얘 아프면 이러니까 깜짝이야 눈을 야 배고야 갑자기
말하는데 메두라가 갑자기 여기 갑자기 왔어. 데코가 사람보다 인기가 많네. 근데 집에서까지 보기 아프다고. 데코가 생각이 났어? 아니 데코 보러 가들 보니까 데코가 뭐였지? 이런 데코가, 생각이 아 동아치였지 이래서 빨리 이래서 결국에 봤어요. 아니면 티켓 때문에 못 보고 그냥 갈 뻔했다. 사진도 찍었은 게 인증샷 찍었은 게. 한참 아까 저희 오빠가 강아지 귀 이렇게 뒤로 넘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 접히잖아요. 그거 하는데 데코 이 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부러져 있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안 돼, 데코는. 그래서 오빠 실패했어요. 말랑말랑. 냉냉냉 졸리다. 안 돼 진짜. 아이들 올라와 영천이야. 데코야 데코야. 와 갑자기. 내일 핫뜰 뻔했다. 핫뜰 뻔했다. 이거 소녀 하나하는 것 같아? 배꼬야 배꼬야. 아. 이 소리 듣고 왔다. 이 소리 듣고 왔다. 저기 가서 핥아줘. 여기 엉아 핥아줘. 여기 엉아 뭐야? 뭐야? 오라고 해봐. 오라고 해봐. 빅미톤이야. 핥은다. 길을 핥았어. 길을 핥았어. 얼굴을 핥아. 근데 안 나왔어. 안 나왔어. 한 번밖에 안 나왔어. 데코 귀여워. 야 데코 좀 뽀뽀. 이따가 10분만 기다려봐. 한 대로 만지고 이따가 오 와봐. 얘 이렇게 되네. 이렇게 있대 되잖아. 귀가. 할머니 얘 귀가 축 처지면 이렇게 되는데 생략 뿅. 그치? 만약에 이런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좋겠어요. 봐봐요.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 만약에 좋으면 소리 들려면 이렇게 돼 있고 소리 안 들리면 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밥이랑 많이 먹었어? 네. 뭐 맛있대? 먹을만하대? 아니지. 야 우리 밥 안 먹었지. 먹었지. 아까 레스토랑 가서 뷔페 뷔페. 나 얼마 안 먹었어. 배고파? 먹고 자고. 배고프다. 배고프진 않아? 아니 아까 근데 파나. 뭐 갑자기? 한참 데코 전화하시느라고. 한참 데코 턱 만지면 갑자기 움직여서 놀랐어요.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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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코 할머니 쳐다보는 거 봐. 조심해요 이모. 그 잡고 올라오세요. 잡고. 이모도 다리가 부실하시구만. 할머니 저 지금까지 예, 8개 정도 쳤는데 그 중에서 한 4개 정도 극점을 맞았어요. 조금만 잘라서 줘볼까요? 어? 그리고 체육에서 멀리 뛰기는 안 먹어 바나나. 왜요? 물 안 먹더라. 네. 먹어 하나씩 먹어. 나눠 먹자. 삼촌이랑 나눠 먹자. 응. 따가지고 삼촌 한번 비벼 잡수라 타고. 너는 안 먹지 않냐 이거. 이런 데코 이거 안. 데코야. 데코. 아 연락 좀. 조금만 뜯어 줘. 안 먹을 걸? 데코 그거 안 먹어요. 안 먹어? 근데도 뭐 자꾸 달라고. 먹는데? 먹는데? 안 먹잖아. 걔 깨물어서 주면 먹어요. 깨물어서 먹어. 야 무서워. 너 가까이 오지 마. 만지다 보니까. 데코야 여기 있네. 데코야? 이리 와 여기 있네. 이거 봐. 할머니 이거 봐. 조심해. 안 돼. 앉아 쫓을게. 쫓아오네. 안 먹어도 잘 먹네. 장한 놈이네. 근데 원래 저희 없을 때는 그 일부러 깨물어서 좀 먹더라고. 데코야. 안 깨물고 줘봐요. 응? 안 깨물고. 땅에 놓으면 안 먹을걸? 아, 진짜? 이 사람 조금만 띄워봐. 하나씩 다 풀고 있을까? 조금만? 땅에 놔줘봐 한번. 배꼬야 그러면서. 응, 나 됐어 그만큼. 여기. 놔줘. 배꼬야. 아! 먹네. 내 손을 내야. 귀엽네. 아이고 잘 먹네. 걔 바나나 먹은 거. 이상한 놈. 이상한 거 같아. 딴 것만 하면 잘 먹네.
원래 잘 맛있어?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맛있어? 오늘은 바나나를 잘 먹네. 다른 때는 안 먹는데. 진짜요? 안 먹어. 봐봐. 안 먹잖아. 어, 먹네 또? 그냥 왜 그래요? 그만 줘 엄마 이제. 그만 줘. 잘 먹네. 그만 줘 이제. 잘 먹네. 나 밥 먹어. 달코 마지막. 달코야 마지막. 이만 먹어. 껍데기 주면 안 되지. 확인해 보신 거예요? 껍데기 좀 안 먹어. 껍데기 줄 안 먹다. 멍청한 놈 같으면 먹을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걔들이 그렇게 바보가니. 껍데기하고 껍데기하고 바나나하고 향이 다르지 않나? 그걸로 구별하는 거 아니야? 껍데기랑 이 속살을 구별할 수 있는 강아지. 똑똑이 강아지. 공, 공만 뒀다. 손만 대봤어. 손이 와서 할수 있겠지. 손에 붙어 있을까? 달라고 있는 거 봐. 맛있다고 달라는 거 봐. 와우. 높다. 요새 바나나가 맛있더라고. 봐봐. 얘 백호 앉아. 백호 앉아. 엄청. 앉지. 엄청 말 잘 들으면 이거 줘요. 말 잘 들었잖아. 말 잘 들었잖아. 그만 줘. 네, 너 많아. 야, 반 갈라, 반 갈라, 반 갈라, 반 갈라. 오빠 잘라. 그만둬. 잘 먹네. 이제 이 자식이 또 바나나 맛들였네 이제. 안 먹는지. 결코 바나나 맛들이 났다 이제. 맛들이가 뭐예요? 응? 맛들이가 뭐예요? 맛 맛을 들였다고 맛을. 아. 이제 맛을 알아서 이제 먹을 거라고 앞으로. 바나나 생기면. 빨리 뛰어올 거라고요? 땡하고. 이제 앞으로는 바나나도 잘 얻어먹을 거야. 다 뒤집어져가지고 왜 근데야? 원래 저희 없을 때 왜 갑자기? 몰라. 한 발 다리고. 너 팔 아프자. 발 손가락 아프잖아. 손가락 아프지 않냐 봐. 한통 아이고 시연이라. 아이고 심하뼈대라. 사람들 거. 할머니랑 원래 저희 없을 때 얘 안 먹어요? 잘해줘. 아버지도 그리고. 전에는 안 먹었어 바나나. 아이고 고마워라. 고마니 아가. 팔도 아픈데 손 아파. 옳지. 아이고 고맙다. 야 너도 해줄까? 얘 여기 이렇게 뭐가 얘 이렇게 살살 만져주면 좋아해. 이렇게 살살 만져주면 좋아해. 살살 세게 살살. 내 편은 그르릉 안 해? 트름했어 방금. 먹으라니 이제 주물러 주라니까. 나는 그 둘이냐? 응. 너네 둘이. 나는 셋인 줄 알았더니 너네 둘이. 그거 좋냐? 좋아? 내년에 중학교 가자. 얘 눈 깜빡깜빡거리는 거야. 봐. 잠은 나 안 마니까. 내 항상 이래. 이거 봐. 귀 또 이래. 이거 큰 놈. 나게 결혼식 때 저거 엊그댕이 그거. 세수를 알고 있었어, 엄마는? 엄마는 세수를 알았고. 그때 죽으라니 하고. 아, 시원한데? 전주병원? 응. 이렇게 보이는. 저희 하인이에요. 저희 하인. 그치, 야, 좀 만지는 맛이 없지 않냐? 못 보는 거 같긴? 어? 어? 좀 심심하지 않냐, 뭔가? 모르겠는데. 아닌데. 저도 이렇게 보이지만 저 50kg 나가 그래? 저 30. 저 원래 30kg도 안 넘는데. 둘 다 좀 살이 쪘어. 아니야, 이제는. 저 원래 20 몇이었는데 저 지금 30 몇이에요. 민솔이는 되게 빼빼했었잖아. 바나나 냄새. 저는 손줄락하네 누우면서 손 달라고. 손. 살짝 만져 봐, 손을. 손 되지 않아, 바나나. 손. 터치. 그렇지. 누워갖고 손 들어. 삼촌. 어 감사합니다. 저 어제 그 목장 가서 소 유자개 했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근데 밀도 줬어요. 밀도 줬는데 그 우리 풀이 있잖아요. 풀만 먹는 애들이 있어요. 다른 그 집 있죠. 원래 소는 집 먹어야 되는데 그거 다 거절하고 풀만 먹거든요. 풀이 줬더니 그걸 거절해요. 제가 줬는 걸 거절해요, 소가. 왜 그런데? 몰라요. 다른 사람이 주면. 거절하고. 이상한 소. 쑥스러워서 그래. 이게 아니고 이상한 소예요. 이상한 소야? 근데 삼촌. 불량소야? 불량소? 삼촌. 근데 이상한 게 여기 저기 일하시는 그 안내 어머니 알려주시는 분이 선생님이 가보니까 애들 풀이 다 잘려있어요. 왜?
서로 받으니까 위험하다고? 뾰족해서 서로 싸우다가 박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다 잘라놨다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애들이 그만큼 풀을 잘랐으면 그만큼 어떤 한 아이는 한두는 아이 그걸 그 조금만 자르면 뿔이 살짝 보일 거 아니에요. 자른 부분이 걔는 아예 없어요. 이제 완전히 뽑아버렸어. 걔가 없어. 불쌍하다. 먹고 바르고 해도 그래. 왜 그런데요? 원래 잘 안. 할머니 팔. 그리고 귀 쫑긋하는 거 봐, 귀여워. 화상. 화상 알레르기가 한쪽. 있어. 네, 저기 선생님. 얼마나 다르냐. 카와이가 아 저희 목소리 전화들 내놨거든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얘 발만져도 가만히 있어. 다른 강아지 강아지들은 꼬리 만지는 걸 싫어한대. 네, 근데 얘는 가만히 있어. 안 잡는 거. 나도 만졌는데? 얘는 좀 순한 편이라 그런데 보통 걔들이 꼬리 만지는 걸 싫어한대. 그냥 발등이 둥그런 거. 완전 발등이. 이 하얀게다 발톱 있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발톱. 근데 안 달아서 그래. 달아서 그게 아니라 뼈 달려서, 아닌가요? 달려서 이렇게 막 흙 이런 바닥 긁히잖아. 어, 돌아다니니까 아, 갈아서 근데 저거 원래 뼈 아닌가요? 발톱 안에 이런 손톱, 손톱 이런 거야. 손톱 재질 아 살? 발톱이 손톱, 손톱, 손톱 네 아 그런 거야, 뼈니? 그런 거야. 아니? 뼈는 아니고 저기가 또 떨어지지를 머리 털 창호 보고, 창호 보고 한천 이거 봐봐요. 이 화상 알레르기가 내일에 기름 같은 거니 뭐야? 이거 봐요. 이게 자꾸 터지게 하는 코 벌렁벌렁 거리고 자면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나면 후딱 일어나서 봐야 돼. 방수통 위에 바늘 올려.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가스에 뭐 튀겨질 것 같아? 아니 여기 막내 아들네 늦둥이 다 있잖아. 어, 귀 탈락했다. 탈락. 7살인데 우리 아이고 이봐, 이봐. 7살이라 가네. 오빠 아까 전에 오빠 다른 강아지들한테도 할 때도 이렇게 하던 오빠인데 귀 얘는 안 돼. 나 얘가 처음인데. 괜찮아. 아니나 맞는데? 얘 봐봐 얘는 안 돼. 난 좀 뭐했어요? 냄새 맡았어. 아 진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남자가? 개 냄새 나는데? 개니까 개 냄새 나서. 개 냄새 나. 그럼 나는 개 냄새 안 나요. 왜 개? 아니 오빠 개띠예요. 오빠 개띠. 개 냄새. 너 목욕탕 냄새 난다. 오빠 어제 목욕했어요. 맞죠? 마르잖아. 아 주문이 누가 다 데리고 와도 여 여기서 좀 봐봐요. 제가 아까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움직여서 간지러워요. 한참 이렇게 해봐요. 간지러워요. 내 움직이기 때문에 간지러워. 아 간지러워. 천천히 부탁해. 백구야? 쇼크해갖고 그 표면에 안에 빨이 밟았지 않냐. 앉아갖고 얘 목마른가? 얘 자꾸 핵핵고 더워서 그래. 그러니까 뭐... 털이 많잖아. 아, 걔들은 그걸로 체온 조절을 하는 거야. 그걸로 사람은 더우면 씻잖아. 얘네들은 씻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 그러면 연기 헤헤 거릴 때 연기 여기 목 안에 있는 뜨거운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시원한 걸 다시 자기 목에. 우리 더우면 선풍기로 바람 쐬듯이 바람 쐬듯이 사람도 막 더우면 막 숨 막. 이러잖아. 야 물보다 콜라 마시는 게 더 안 좋아. 콜라 안 좋아. 한청, 근데 걔들은 콜라 먹으면 갈증이 더 나. 한청. 근데 걔들은 뼈에도 안 좋아. 돼요. 응? 그 물 있잖아요. 걔들 물. 우리가 먹는 물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그냥 수돗물 먹이는데 괜찮아. 그냥 우리가 먹는 물 먹어도 돼요. 얘 영희 할머니 뛰어넘고 가. 아까 좀 방한다며 좀 잘하는데. 잠깐만. 삼촌 왔다. 큰 삼촌 왔다. 큰 삼촌 왔다.
짓는 거야, 뭐 짓는 거야? 한옥 뭐 스타일로 짓는데요? 한옥 스타일로. 안녕. 나 눈을 놀랐고. 나중에 얘들. 금방 들어왔는데. 못 보던 아가 분명히 내려오더라. 근데 백구가 장난 아니지 같이 놀고 싶어. 이거 이거 뭐야? 나중이라고 말이 아프지 않다 이게. 나중에 아들 딸이잖아. 앉아. 누워. 우리요 옳지. 어이구 잘한다. 얘 손 봐봐. 인솔이도 누워. 얘 손 봐봐. 한철. 응. 잡아봐요. 얘 이쪽 팔도 잡아봐요. 이쪽 팔. 봐봐요. 얘 잡지? 얘 귀 봐봐요. 응? 좋아? 코 벌렁벌렁 하면서 헤실거린다. 귀여워. 백호야 손 내려야지. 손 내려. 손 안 내려. 걔는 이러고 있는데 잠깐.